하이영. 제가 원래 집에서 꽂고 있는 하트핀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급한 대로 그로브빈을 꽂았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좀 촬영하려고 스튜디오를 빌렸거든요. 무슨 촬영하냐면 하울 영상에서 착장컷이랑 쇼핑몰 업데이트할 착장컷 해서 착용샷 찍으러 갑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고 쇼핑몰 운영을 거의 안 했거든요. 방치해놨었는데 쇼핑몰 운영을 다시 해보려고요. 제가 쇼츠를 지금 두 개 올려놨는데 인스타랑 유튜브에 두 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인스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 하루에 한 100분 정도 저를 팔로우 해주고 계시거든요. 안정이어가지고 알고리즘 맛이 너무 달달하네요. 근데 유튜브랑은 결이 안 맞는지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유튜브가 저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누가 이기나 올 연말까지 일단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쇼츠 만감부. 오늘은 얼굴이 너무 띵띵 부어가지고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눈이 띵띵 부었어요. 이번 주 릴스는 뭘 올려야 하나? 소재가 고갈이 됐어요. 부동산에 집 내놓은 지 일주일 됐는데 아무도 보러 안 와요. 저는 내놓으면 바로바로 막 보러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보러 안 와가지고 방 빼겠나 싶고 여기 동네가 너무 좋아서 계속 여기 있고 싶거든요. 저는 신축 러버인데 신축이 없어요. 방 한 칸 거실 하나 있는 10평 후반에서 20평 초반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요. 일단 화장은 다 했고요. 옷을 살살 챙겨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멘탈 시간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충전하면서 아까 찍은 사진들 좀 보려고요. 3시간 렌탈했거든요. 유튜브 영상이랑 쇼핑몰 다 촬영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촬영 두 개를 다 하려면 5시간, 6시간 잡아야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일단 좀 더 급한 쇼핑몰 촬영만 하고 왔어요. 유튜브 영상은 못 찍었는데 그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셀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 딱 고르고 쇼핑몰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못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못 찍었는데 사진 고르고 업데이트하는 데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대충 챙겨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아직 못 먹었거든요. 오늘 업데이트도 하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배달을 좀 시켜서 외식을 좀 하려고요. 제가 작년에 효민사와 사놨거든요. 그걸 아직도 못 먹었어요. 한 캔 사놓은 거를. 효민사와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베비장 부쌈
시켜 먹으려고요. 베비장 도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산 탑티어, 부산 원탑 보쌈집이에요. 베비장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밑반찬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오늘의 밥 친구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베비장 보쌈 1인분 미친 보쌈김치 잘 먹겠습니다. 저는 단 술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술 좋아하는데 되게 쓰그럽습니다.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달콤한 거 좋아하는 저는 좀 별로. 레몬진 도수 낮은 게 저는 그게 더 낫네요. 자주 외에는 직접 거래 안 하시던 분이니까요. 불편하시면 보고. 맞습니다. 많이 달았네. 아니다. 수민 씨는 그런 부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강대구? 그래서 친구 못 사귄 거 아니에요? 완전 반쪽이네. 마, 어? 아이, 한국 대출심? 가슴에 차줬고. 내 예상이 맞다면, 그러니까 카르차야. 가장 괜찮은 차 넘겼어? 어? 지금 자라는 것도 보고 나고? 네, 민환 씨. 아, 지훈 씨. 혹시 그 지훈이랑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네요. 누군 알고 있어요, 좀. 그렇지만 빠른 거. 아, 아니. 진짜 사람을, 나 진짜 미치겠다. 민아 씨, 이 나름 노트북 걸려줘요. 내가 뭐 연락 주세요. 네. 네, 좀 더. 아, 아니, 그 사람 어떻게 알아? 김 참여하는 거 그 사람 알려준 거야? 준비되었습니다. 마시게 되세요.
비슷하게 씻고 나왔고요. 제가 저번 주에 주요일 풀로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이번 주는 집에서 요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최대한 효율적으로다가 이중 약속을 잡았어요. 2시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 보고 친구들이랑 광안리에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커피 사놓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깜빡해가지고 꺼내왔습니다. 바닐라 라떼를 시켜봤는데 바닐라 시럽 맛이 아니라 설탕 맛이 나더라고요. 라떼로 뽑아봤는데 훨씬 낫네요. 약간 자판기 커피 맛이에요. 의문스러운? 의아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이제 피드를 하나 올리면은 보통 좋아요가 한 3,400개 정도 되는데 작년 여름에 사진을 그냥 띡 올렸는데 그게 좋아요가 1,000개가 찍힌 거예요. 제 사진도 아니고 그냥 진짜 풍경인데 알고리즘을 탔나 보다 이러고 그냥 기분 좋고 말았거든요. 사진을 또 올렸는데 좋아요가 거의 4,000개가 찍힌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알고리즘을 탔나 보다. 너무 좋았죠. 셀카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피드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또 좋아요가 한 1,800개? 그 정도 찍혀가지고 알고리즘을 진짜 제대로 탔구나 막 이러면서 피드에 고정시켜놓고 블로그에도 알고리즘 당첨됐다면서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좋아요 하신 분들 목록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겁나 많은 거예요. 알고리즘을 탄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를 사서 내 피드에 작업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쾌했어요. 왜?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왜 돈 써가면서 왜 작업을 했지? 제가 막 좋아하고 하는 거를 관음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웃겼을까? 싶더라고요. 어제도 인스타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를 또 500개 정도 사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엔 불쾌했는데 지금은 응원의 한 방법인가? 생각까지 들어서 수용, 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다면 더 이상 좋아요 작업 안 해주셔도 되고 작업하시는 돈 본인한테 쓰시기를 찐 좋아요가 아니라 거짓 좋아요라고 생각하니까 막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번씩 저한테 광고 DM이 와가지고 단가를 아는데 국내 국외로 단가가 나뉘더라고요. 외국 계정으로 좋아요랑 팔로우 하는 거는 단가가 낮고 한국인 계정은 또 단가가 세더라고요. 오늘의 TMI.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짜치는 짓은 안 하거든요. 돈도 아깝고.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결혼한 친구 있잖아요. 발리로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너무 귀여운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하트트랜입니다. 너무 발리스러운 기념품을 사왔어요. 저도 발리 가보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들이랑 발리를 가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테지만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도 여행이다. 너무 멀다. 부산에서는 발리 직항이 없거든요. 부산에서 인천공항을 가서 발리로 가거나 부산에서 싱가포르 경유해서 발리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한 거죠. 지방 사람들은 가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다. 방콕, 홍콩, 세부 또 어디냐? 대마, 코타키나발루, 다낭 여행 가는 곳이 한정적이다.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거를 사올 생각을 했을까? 뭘 놔두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반지나 헤어핀 같은 거 놔두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옷을 샀는데 어제 레몬 사먹고 살짝 취해가지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언박싱만 해버렸답니다. 입어보고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메론색 바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엄청 옛날부터 하나를 입다가 고개 해져가지고 하나를 새로 샀는데 빨았는데 완전 망가진 거예요. 저번 방콕 여행 갔을 때 입고 방콕에 버리고 왔거든요. 봄, 여름에 이런 밝은 바지 입으면 너무 예쁘단 말이죠.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걸었는데 마침 제 레이더에 딱 걸려가지고 메론 색깔 바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마리 때는 사이즈가 25부터 나오길래 25로 네, 구입했고요. 바지 자크 부분에 마리 때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살짝 시선 강탈이긴 한데 이게 마리 때 시그니처인가? 그리고 복서 팬츠 하나 샀어요. 트렁크 느낌은 이 파란색이 찐인 것 같아가지고 파란 색깔로 구입했습니다. 밴딩 부분에 마리 때 로고 처리되어 있고 아쉽게도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뒷주머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마리 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주머니 없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입고 싶은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복서 팬츠를 사보았습니다. 기장이 조금 길어가지고 두 번 롤업했어요. 봄, 여름에 진짜 이만한 색감에 바지 없습니다. 메로나 바지 진짜 최고예요. 털이 25 사이즈인데 불편하게 쫄기지도 않고 널널하지도 않고 딱 맞아요. 딱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동이라서. 얼마 조금인데? 10kg 쪘다. 얼마 안 쪘네. 먹은 양에 비해서. 집에 돌아서 내가 하는 생활 하니까 다시 10kg 빠졌어. 정말 했어요. 연구 아니고 배우는 일인 거야. 나 근데 그거 안 봐? 아 그냥 제일 핫발이 아니야. 야 머리 벗겨. 살몸 지키는 애? 나 문식이야. 핫발인 거지. 걔는 이름이 없어? 이름 있는데. 역사적 인물은 맞아. 어. 알랑구. 이번 주 한국연애 봐. 아 금요일에? 금요일에 오면 쓰겠는데. 나 언제 많이 못 보는데. 약속 있냐? 없지. 근데 생기면? 또 웃는다. 근데 생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웃는다. 아니다 이런 말도 안 하네. 하고 막. 고개를 빡 들이고 있어. 웹툰 쿠키 사서 다 봤다. 내 뭐. 남편 것처럼. 꼼짝. 뒤에는 어떻게 끝나는데? 김별이 수영마. 남편은 근데 뭘 넘지만 싶어 오빠. 귀엽다. 귀여워. 우와, 강아지가 있네. 너 놓고 있다. 너 나 알아?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너 나 반겨주네. 알아? 발 엄청 크다. 발 완전 큰 거 봐, 발. 신발 벗고 이거 네. 여기야 여기. 나는 안 살 것 같네. 지금까지 제일 많아. 끼우더라. 야, 저 토끼 같은 건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야, 나 여기 처음 와봐. 얘. 얘 토끼만 하셨어요. 우와. 난 이거 어떻게 하실 프리. 이거? 지금 음료 마실 수 있어요. 저희 동물을 마감했습니다. 힐파바. 우와 안경점이다. 다 파리 다 물에 물에. 나 저런데 볼 수 있어. 니가 반짝 말도 저기 찌지.
같은데? 야, 좀 괜찮네. 6학년 김남영이잖아. 6학년 남영이잖아. 괜찮네. 그럼 옛날 이것도. 나 퍼스널에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야, 이 옛날에 남영이잖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좀 얇은 게 잘 어울린다. 문 열어지네. 서비스 좋네. 이거 이름 왜 이렇게 귀엽노? 이거 내 남편 노래하는 노래 아니야? 아 진짜? 우리 집 애청자는 그 재밌어. 맞아. 나 본방사로 콜라보시도. 니 미쿠 진짜 잘하네. 미쿠 잘하네. 이거 잘 나왔네. 연두색이네. 두광이 뭐 할 거야? 두광이는 나 구분을 못 하겠더라. 아 이거 너무 가깝다 여기. 아이 아이 망했네. 어제 집에 와가지고 기절하고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광안리에서 안경도 사고 키링도 사왔거든요. 코지모지 키링이고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부산에 있는 이 코지모지라는 소품샵 건지는 몰랐거든요. 어제 친구들이 막 알려줘가지고 아 하면서 별 감흥 없이 들어갔거든요. 나는 살 생각 없다 안 살 거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왔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안 살 수 없는 귀염이었다. 포장도 되게 귀엽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았던 게 계산하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원인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더라고요. 내 돈에선 했는데 괜히 선물 받는 기분이었다. 카드에도 제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하늘색이랑 보라색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하늘색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뻔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틀어서 보라색을 할까 싶었거든요. 엄청 고민하다가 뻔하게 물 색깔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미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안 삽니까? 어제 까만 색깔 가방을 들고 가서 보라색도 귀엽고 하늘색도 귀여웠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최애 가방이 또 분홍색이거든요. 보라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하늘색이 좀 더 찰떡일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늘색깔 키링을 샀죠. 두 개 다 샀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하나에 26,000원이다 해가지고 두 개를 다 품는 건 좀 에바였거든요. 색 고민을 그렇게 크게 안 하는 편인데 어제는 엄청 고민했어요. 이런 화이트 계열의 가방에는 말모죠.
안 어울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안경, 예전부터 안경을 좀 사고 싶어 했거든요. 긱시크다 뭐다 해가지고 요새 또 추구미가 너드미가 돼버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백화점 가가지고 젠몬에서 안경 써보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던 안경이 30만 원이었는데 그게 막 찰떡이진 않았어요. 찰떡이었으면 제가 샀을 것 같은데 30만 원을 태우기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완전 베스트는 아니었던 거죠. 친구가 진짜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 한 달아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다 써보고 골라보고 싶다 해가지고 광안리에 가서 우리 안경점이 보이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한번 써보자 했는데 보이는 안경점들마다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오늘은 못 사겠다 했는데 눈앞에 안경점이 딱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샷다 내리기 1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사장님이랑 스몰톡 하면서 안경 껴보고 시력 검사하고 진짜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었는데 싼 거는 막 2-3만 원도 하고 했는데 제가 고른 이 안경은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안경 테마. 근데 사장님이 깎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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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저것 할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안경 테만 8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안경 알까지 해가지고 총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장님이랑 막 이렇게 스몰톡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69년도부터 안경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진짜 동안이셔가지고 50년 동안 하셨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안경을 맞춰봤고요. 패션 안경이 유행이잖아요. 안경 찾으시는 분들은 동네 안경점도 한번 가보셔라. 광안리까지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장인님이 계신 아이테크 안경점 방문 추천드리고요. 안경 종류가 정말 많고 할인도 정말 잘해주시고 안경도 잘 맞춰주시고 사장님 너무 좋으셔서 아이테크 안경점 추천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안경 케이스. 초딩 때 안경 쓰는 친구들이 이런 거 들고 다녔단 말이죠. 젠몬에서 거의 28만 원? 그 정도 주고 산 금테 안경이거든요. 사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우미우 그 호피무늬 뿔테 안경을 보고 뿔테가 너무 사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뿔테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테가 조금이라도 두꺼운 그런 뿔테 안경을 얼굴에서 안경을 뱉어내더라고요. 썼을 때 안 뱉어낸 유일한 안경입니다. 여기까지 그 뿔테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뿔테는 어울리는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타협을 해가지고 안경을 나왔습니다. 안경점 안경 젠틀몬스터. 저는 테가 얇아야 되더라고요. 안경이랑 선글라스는 진짜 인터넷으로 사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셔서 착용해보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안경을 찾아가지고 어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안경 끼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드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유행을 쫓아보려고요. 제가 1월 29일까지 비마트 배달TV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마트로 장 보는 중이에요. 5,000원 할인 쿠폰까지 써가지고 야무지게 주문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베리씨에서 일하셔가지고 베리씨 브라랑 팬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를 뜯어가지고 먼저 좀 착용을 해봤거든요. 편하네? 괜찮네? 네, 이랬거든요. 어제 다른 브라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베리씨가 편했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명치가 딱 쫑기는 그 느낌 들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이거는 쿨핏 브라 오프숄더고요. 유교결 기준 국내에서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여행 갈 때, 휴양지 갈 때 어깨 깔일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입어질 것 같은 오프숄더 브라입니다. 이거는 원터치 브라탑 V넥이고요. 이것도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원터치 브라탑 스퀘어 네 빤스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물 색깔로다가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쿨핏 비키니 팬티고요. 조금 작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입어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거의 브라를 입어보고 세탁기까지 한번 돌려봤거든요. 요거입니다. 요거 제가 야무지게 입고 세탁기 한번 돌린 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조기 돌리면은 좀 쪼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세탁기만 돌렸거든요. 모양이 예쁘게 살아있고요. 뽕 때문에 좀 골라달라고 했거든요. 쿨핏 볼륨 브라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름처럼 뽕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곽이 예쁘게 살아있어가지고 옷 입었을 때 이 브라가 착 감기는 것이 목에 참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브라 입고도 잡았어요. 입고 자는 스타일은 아닌데 잘 때 입어도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주의여가지고 입고도 잡았는데 괜찮더라고요. 합격. 세트로 입으면 참 예쁘겠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갑자기 속살이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놀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패드 달린 탑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 사입는지 방금 입어보고 알았습니다. 빅마트 배달 도착했다네요. 광천김 떡봉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가루 싸길래 하나 사봤어요. 메추리알 장조림 한입 쏙 비엔나 요거 싸길래 샀는데 양이 제 주먹만 하네요. 그리고 오징어 젓갈 소불고기 맛있겠다.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 하나 두 개 커피랑 먹으면 좀 맛있겠죠? 대박, 맛있겠다. 오늘 점심 햇반, 오젓, 김, 소불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잘 먹겠습니다. 먹어지, 먹어지. 아디다스에서 추리닝 바지 네, 짧은 거 하나 샀습니다. 제가 요새 릴스 찍는 거에 좀 맛이 들려가지고 릴스에 다양한 룩을 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사봤습니다. 아디다스 공홈에서 할인 받아가지고 36,000원?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품번 같은 게 적혀있긴 한데 아무튼 그냥 기본 삼선 반바지인데 조금 많이 짧은? 뜯어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완전 짧네. 가디건이랑 니트 같은 거랑 매치해가지고 이걸 짜보려고 하거든요. 요새 머리에 코디 생각밖에 없어. 맨날 핀터레스트 보고 진짜 딱 아디다스 정성 느낌이거든요.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의 추리닝 반바지여가지고 입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재질도 그냥 딱 추리닝 재질이거든요. 새로운 릴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 쇼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크리스피 도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존맛템. 맛있어. 내일 릴스 찍으려고 네, 짠 착장 드리고요. 촬영하기 편하게 착착착착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착 하나 짰고 그레이 가디건에 삼선 추리닝 착을 또 하나 짜봤고요. 연청 데님에 박스티에다가 핑크 니트로 네, 포인트 준 착.
착을 또 짜봤고요. 민트 색깔 가디건에 수제미 비스티에 입고 니트 바지랑 또 착을 하나 짜봤거든요. 요 니트 팬츠에다가 맨투맨이랑 요 물 색깔 티셔츠랑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요새 릴스 찍는 거에 재미로워서 맨날 집에서 코디만 짜고 있어요. 릴스 코디 짰으니까 영상 편집 시작해보려고요. 영상 편집 중입니다.